안녕하십니까. 벨라 기자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VR 게임 크리에이터 배틀입니다. 오늘 제가 직접 게임 경기에 참가해보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우리 지금 VR 하러 왔어요. 왜? 잘해 잘해. 할 말이 없어. 1등 할 수 있지? 일단 봐라. Do they? So we're gonna be trying this game called Infinite Fire. It's kind of like confusing, but I think after you like get the hang of it, it's really fun. 이제부터 경기할게요. 진짜 That looks so weird. Hi. 먼저 모실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외국인 코리아님. 예. 저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 코리아 오대용이고요. 네. 저희 채널은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한국을 즐기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벨라도 이렇게 네. 재밌는 경험을 하러 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직접 한번 여쭤봐 주세요. 오늘의 강화가 어떤지. 이겨야 돼요. 오야! 너무 유창해서 내가 깜짝 놀랐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이겨야 돼요. I like it. 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 미국 친구.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와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이 약간 떨려요. 인피니트 파이어 사단조 두 번째 경기 카운트다운! 3, 2, 1, 쏘세요! 감사합니다. 아 어색해. 잘하실 때 말이에요. 시작됐습니다. 너의 생각 나의 생각. 자, 아, 네. 아, 아주 왔다리 갔다리. 네. 올라라 드디어 자, 하지만 벨라에게. 벨라가 많이 안 해봤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여기 굉장히 빠르네요. 외국인 코리아와 우리 미국 친구 벨라 알렉스 콤비가 승리했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She win. 파이널 배틀이에요. 오늘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와서 게임하시는 분들 가운데 가장 멋있는 디테일을 보여주셨어요. 저 사람의 게임을 만들었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요. 진짜로 근데 좀 게임 적응하셨나요 이제? 뒤에서 너무 못하니까 뽀꾸님이 데려가서 이렇게 특강을 해주셨어요. 우리 슬램덩크의 강백호처럼 슬램덩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진짜 안 선생님 같은 어떤 그런 아~ 느낌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꺾는 게 좋을까요? I don't know if we're gonna win, but I have a lot of confidence, so let's have fun. 벨라와 알렉스 콤비 대결입니다. 업셋랩은 그냥 피처링 정도? 슬램덩크의 명대사가 생각나네요. 업셋은 거들 뿐. 아 너무해.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네. 벨라가 샷감이 좋아요. 아 벨라가. 그래서 아, 네. 그래. 알렉스 잘한다 진짜. 알렉스 잘하네요. 네. 알렉스 아주 영리한 선수예요. 결승전 종료됐습니다. 여기 코리아와 미국 친구 팀이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대박. 대박. 잘했어 진짜. 진짜 잘했어. 유킬드. 자, 저는 이겼습니다. VR 게임 처음 해본 경험이라서 이렇게 이긴 줄 몰랐어. There's one creator. He actually makes gaming videos. He was really good in the first round, but then the second round, I guess he just had too much 자신감. So that's why I won. Just kidding. 재밌었어요. Technology is really developing a lot. Since Korea is probably one of the first who does these kind of things. 근데 우리 TV에서 나온 거 꼭 봐주세요. 그리고 응원해주세요. 사랑합니다.